하우야 아빠 몸이 하우야 아빠 어깨가 여기밖에 안 올라가. 다쳤어요? 아니 50견? 빨리 고쳐줘. 아, 아이고 망치로 고쳐주는 거야? 어 올라 이만 올라왔어. 또 고쳐줘. 오 이만 올라왔어. 효과가 있어. 아 날라갔네. 아 명이네 명이야. 얼굴도 고치면 잘생겨질까? 아니 뭐 얼굴을 그래 고칠 수도 있는데. 잘생겨졌어? 잘생겨졌어 아빠? 어디가 제일 잘생겼어? 그 인중? 많은 얼굴 중에 인중이 잘생겨? 인중! 공사하는 거 재밌어? 공사하는 게 재밌어?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 공사하는 게 재밌어. 공사하는 게 지금 하우한테 1등이야? 2등은 뭐야? 할아버지. 2등이 할아버지야? 아 뭐야 그럼 아빠 몇 등이야? 아빠들이 저런 순위에 예민하다? 아빠 꼴등이야? 아빠 연예인이야. 아 최후의. 너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아빠 연예인이야. 그런다고 순위가 올라가나요? 게리 아빠 분발해야겠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338화 육아의 신. 짠 짜자잔. 공사하는 거야 이거? 어 하우가 좋아하는 공구 세트. 공사하는 거야 봐봐 봐봐 이건 망치. 아, 망치. 게리 아빠가 역시 하우 취향을 잘 알아요. 플라이어. 뭐 이상한 거? 냄새나 이거. 냄새 안 나는데? 이거 공사하는 거야. 공구에서 왜 냄새가 나지? 뭐야? 응? 초콜릿 이거. 아, 어? 초콜릿 이거. 이거 초콜릿 맞나? 어머, 공구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초콜릿이네요. 야. 진짜 근데 하우 예리하다. 똑같이 생겼다. 그래. 오빠 놀리면 이렇게 현란해 너. 어머. 아이고 침. 침을 맛있어 하우야? 맛있어. 아빠도 먹어볼까? 시끄러워. 초콜릿 공장에 했어. 초콜릿 공장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하우가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예요? 망치 먹고 있어. 맞아, 망치. 그럼 아빠가 먹고 있는 건 뭐예요? 니퍼. 야, 니퍼. 니퍼도 알아? 이거는? 드라이버. 드라이버 한번 먹어볼까? 응? 왜요? 아빠 왜 못 먹게? 아빠 이거 플라이어 먹어. 아빠 먹지 마? 이거 내일 아, 내일 먹어? 먹으려고? 가만 떴네, 이거. 냉장고 넣을까? 응. 아니야 오늘 먹을 거야. 아빠가 다 먹을 거야. 아, 아빠 장난치는 다 먹을 거야. 알았어. 안 먹을게. 내일 먹을게. 내일 같이 먹자 그럼 하우라. 알았지? 아니야. 이거 먹을 거야. 올라온다. 다 먹을 거야 아빠가. 알았어. 안 먹을게. 냉장고 갖다 놓을게. 지금 갖다 놓을게. 알았어. 애들 저런 데 진짜 제일 귀여워요.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야, 감시하는 거 봐. 냉장고 넣었어요. 안 넣을까 봐.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공사야. 벽돌 쌓기. 응?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려나 봐요. 뭐 만들까? 화장실 만들 거야? 그래. 아, 저렇게 애들하고 직콩놀이 하면 좋아하겠다. 조심. 화장실 만들어줘. 오, 각 잡는 거 봐요. 안전하게. 운전이 중요해요. 운전이 중요해요. 우와. 원래 화장실 만들려고 그랬는데 집이 돼버렸다, 그치? 아빠는 못 들어가. 그럼 여긴 누구 들어갈 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지. 아우만 들러가. 코로나 바이러스지. 아우만 들러가. 아빠 들어가지 마. 응. 왜? 해야 돼. 아, 손 닦으면 들어갈 수 있어. 알았어. 손 닦으면 들어가. 위생관념이 철저한데요? 아,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아빠
제가 들어가도 돼요? 손 찢어져요? 네, 냄새 맡아보세요. 손 찢어져요? 한번 들어가세요, 그러면. 띵동, 띵동. 아, 벨 눌러요? 띵동. 여기 누르세요. 공사놀이도 하고 역할놀이도 하고 이거 일석이조인데요? 우와, 아, 엄청 좋은데? 예! 엄청 귀엽다. 이야, 튼튼해 이게. 근데 튼튼하네 이거. 진짜 튼튼하지. 하우가 직접 키운 집이라서 더 좋아하네. 우리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해먹을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싶어요? 네, 많이 먹고 싶어. 자, 이리 와봐. 어, 나도 먹고 싶다. 어, 앉아. 뭐예요?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는데. 봐, 이거를 얼음이 얼음? 이거 이렇게 계속 만지면 이렇게 계속 만지면 아이스크림으로 바뀌어요. 저게 아이스크림이 된다고요? There is 얼음. 아, 이게 얼음에 소금을 넣어주고 초코우유를 따로 담아서 넣어주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제 아이스크림이야. 그렇죠. 아, 하우야, 이게 1000번 주물러야 돼, 1000번. 아니, 1000번의 노력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 아, 그럼요. 주물러? 맞아. 먹을 생각이 신나서 주무르네. 1000번을 주물러야지. 아이스크림! 1000번을 주물러야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야, 야. 어, 손 시려. 아빠 손 시려. 손 시렸어? 아, 손 시렸죠, 그럼. 얼음인데. 손 시려. 뛰는 게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 또. 이거 내복? 옷 빠지러 간 건가? 여기 있어. 장가. 와. 아, 아빠 장가 여기가. 어, 고마워. 아, 손 시렸다고? 아, 고마워요. 아빠 장가. 역시 똑똑하오. 아빠 장가 장가 있어요. 장가 탁하. 하나 누우자. 아니, 한여름에 눈물이 하듯이. 오, 이거 괜찮은데요?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열어볼까? 아빠! 이걸로 얼을까? 어, 우와, 우와, 만들었어. 우와, 되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거 아빠가. 담아주세요. 이야. 인가 뜬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게 또 직접 만드니까 기대가 되죠. 허우야, 진짜 잘 됐어. 우와, 약간 샤베트처럼 되는 것 같아요. 괜찮다, 초코우유로. 허우야, 원래 일하고 나서 이렇게 먹는 게 꿀맛. 한번 한 입 먹어봐. 어, 저것도 좋아하는 과자랑 찍어 먹으면 또 찬성인데. 찍먹을 안 먹나, 우리 하우가. 마셔.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해. 어이구. 아빠 최고야? 맛있다. 맛있어. 아, 요즘 같은 날씨엔 진짜 저런 거 시원한 거 먹어야 돼요. 허야. 저기는 리버뷰. 저쪽은 시티뷰. 야. 시티뷰. 시티뷰. 하오는 I love you. 어? 너네 저기. 허야, 그럼 했잖아. 이거 알러 이거 했잖아. 리액션 해줘야지. 깎아 좀 먹까? 어머, 이런 것도 하잖아요. 어, 봐봐, 하우가 로맨틱해요. 이런 것도 배운 거야. 제조, 제조. 대리 아빠 이때 진짜 멋있는데. 와, 리버뷰 시티브 I love you. 대리 아빠 이제 소원 성취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달달한 강구자네요. 감독님들도 더우실 것 같은데 에어컨 좀 아빠 좀 세게 틀게. 엄마, 엄마. 왜? 왜? 바꿔야 돼. 어머나. 바꿔야 돼. 전기세 나간다고. 아니야, 괜찮아. 아빠 일 요즘 하잖아, 일해. 왜? 알았어. 근데 안 틀게, 안 틀게. 이게 뭐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 너 너무... 32개월이야, 너 너무 아껴.
아빠를 그렇게 아껴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부끄러워.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삽니다. 나아가 냉장고. 아. 누구다? 중고 가전 파시는 아저씨인 것 같아. 냉장고 따요. 어우 잘하네. 난풍기 따요. 그 억양을 따라하는 거 맞아. 저기 알을 텐데 가볼까? 가볼까? 응. 아 고장난 거 닦고. 아 고장난 거 있으면. 이 소리 들 때. 하시기 전에 가. 얼른 나가야 돼. 나가야죠. 다리미도 하나 챙겼어 아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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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떴어요. 아저씨 가실 것 같다. 가자. 누가 더 빨리. 맞아요. 그때 마음 급해요. 가자. 쫄. 이게 저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안 계시더라고요. 얼른 잡아라. 점프. 가자. 그냥 인생으로. 아, 계시네. 어, 빨리. 좀만 늦었으면 못 잡을 뻔했네. 안 가진다. 네, 안녕하세요. 아, 부르셨습니까? 예.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다리미. 아이고, 이거 이쁜 다리미네.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얼마? 5,000원 줄게요. 5,000원이요? 예. 우와, 5,000원 주시네. 생각보다 많이 쳐주시네. 감사합니다. 돈 받아요, 여기서. 우와, 하나, 5,000원.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파시는 거예요, 혹시? 예, 이것도 이제 저희가 팝니다. 오장냉 팜피터. 오장냉 형, 일로 와봐. 이거 TV. 야,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 이게 아직도 있어? 신기하네, 그지? 다른 물건은 없어요? 아,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이고, 거 주세요. 아빠 어렸을 때는 럭키 근성이라고. 그렇지. 농장. 이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LG. 맞아. 야, 영어 공부를 저걸로 하네. 이거 노트북이다, 그지? 여기로 깨졌네. 어머, 신기한 게 많나 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주가 아니라 브랜드로 외우는구나. 옛날 박소사 할머니들이 쓰시던. 고장이 맞아. 재밌는 거 많네. 이거 아빠 어렸을 때는 여기다가 음악을 들었어. 응? 마이. 아, 테이프도 있어요. 카세트 예, 플레이어. 어? 네. 장윤정 씨 것도 있네? 네. 장윤정? 장윤정? 어? 아, 뭐야. 어, 김한선. 김한선은 야. 자자. 뭐가 자자? 자자. 자자꺼 한번 딱 묶고 플레이를. 하우야, 아빠 때는 이런 거 들고 딱 다니면 인싸였어, 원래. 이거 두 개짜리서 더블 데크 그런 거 딱 들고 다니는 거야. 어. 아니 라떼 아빠 오늘 신났어요. 정말 슬프지 않느냐 저거 들으면 뛰어야죠. 야,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런 이 시대에 지금 이거 어를 들고 너 그러면 또 다른 거 구경할까? 우와 엄청 많다 좋은 거 그지? 냉장고, TV. 고장난. 그리고 다 고장난 건데. 선풍기? 선풍기를 좋아하는 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스티커. 오지. 아. 스티커도 있네, 그치, 하나? 스티커가. 아, 이거 파시는 거예요, 이거? 예, 예. 아, 그래요? 갖고 가자, 이거. 그래, 집에 갖고 가자. 이거는 얼마? 날개가 좀 이게 부러져가지고 5,000원 해드립니다. 예, 이거 근데 돌아가잖아요. 다른 데는 다 괜찮습니다. 아, 추운데 예, 감사합니다. 날개만 교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감사합니다. 작동은 하는데 날개만 좀 그렇죠. 부러졌나봐요. 하야. 아, 이거 뭐지? 이거 붙여. 그래. 이렇게 딱. 어이구, 그래, 맞아. 이게 흔자, 영자, 이렇게. 아, 좋아하는 거. 뭐야? 이상자 사자. 그 와중에 또 저걸 봤어. 아유. 잘랄게요. 됐습니다. 지나가다 예, 좋은 거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하야, 우리 선풍기 고치자.
짠짜자잔. 하우야 보자. 어디가 날개가 아까 부러졌다 했나? 조심조심. 조심조심 할게. 날개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고장났어. 아이고 하나가 완전 나갔구나. 부러졌나 봐. 망가졌나 봐. 선풍기 어떡하지? 와. 아빠 드릴인데. 봐봐. 와, 선풍기다. 시원하지? 아, 저 공구에다가 저 깔창기 지금 선풍기처럼 되잖아. 하우가 고쳐줄 수 있겠어. 자, 하우가 이거 딱 대고 있어. 거기다 붙이려고 갖고 온 거야? 같은 선풍기니까? 아프겠다. 선풍기 아프지? 선풍기 안 했으니까 우리가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 생각을 어떻게 했지?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가 먼저 이걸 딱 감은 다음에 아, 선풍기다. 좀 잘라야겠다. 너무 크다. 자, 이거 잘라주자. 동그랗게 잘라주자. 그렇지, 그렇지. 됐다. 오, 이게 안 휘고 잘 버티네. 그러니까요. 여기 딱 뚫으면 돼. 아, 이제 고쳐졌어. 이게 괜찮아, 선풍기? 안 아프지,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대. 안 아프대.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빠 잘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한번 해보자. 이제 잘 되나 한번 해볼까? 작동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와, 돈다, 돈다. 어? 오, 잘 도네. 어머, 어머, 어머. 시원해요? 어때? 좋아.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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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회전도 되고. 녹게. 하우야, 이거 더 시원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게 선풍 에어컨이라고 하는 선풍 거예요. 에어컨? 선풍? 이게 더 시원해져? 그럼 이렇게 하면 엄청 시원해지지. 자, 막 금방 해줄게요. 아, 얼음을! 됐다. 아, 선풍 뒤에 얼음 페트병을 저렇게 고정시키면?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이런 바람이 더 찬 바람이 나오겠네요. 바람이 엄청 시원하잖아. 그럼 에어컨 안 틀어도 되니까 전기 절약도 돼. 너무 좋지, 도깨비 선풍기. 도깨비 선풍기. 시원하게 보내자, 올 여름. 알았지, 하우야?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또 다른 방법. 뭐 해야지? 벤틀리 알려줘. 귀여워. 먹이를 찾아 숨기 속에 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돌려. 네? 심심해. 아, 오늘도 벤틀리는 또 심심해요. 아, 두뇌를 저렇게 물리적으로 회전을 시키는구나. 뭘 하면 재밌을까? 어지러워. 어지럽지. 생각은 안 나고. 맞아. 뭐? 그거 뭐야? 생각났어요. 물놀이 하지? 물놀이? 화장실에서 물놀이 하려고? 왜? 왜 그래? 왜? 뭐가 있어서? 왜? 안에 누구 있어? 아니, 뭐 벌레라도 있나? 아, 근데? 예? 무서워서 죽어. 악어가 있다고요, 근데? 화장실에 악어? 뭐였지? 근데 대박! 뭐야? 악어 스티커? 진짜 악어가 있네요. 아, 윌리엄 어렸을 때 이 변기 물은 너무 좋아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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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가 윌리엄 어렸을 때 변기에 있는 물을 엄청 갖고 놀았어요. 아, 못 살아 정말. 야, 이 형제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그때 내가 썼던 악어 요법 이번에 똑같이 벤한테 한번 써보려고요. 맞아. 그때 저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 그럼 벤틀리, 물놀이 첨벙첨벙이 저 변기에 살려고 그렇죠. 했던 거예요? 네.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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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토끼? 그래, 놀고 싶은데 악어가 신경 쓰여. 무서워요. 좀 약간... 괜찮아? 근데 어떻게 여기?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근데 눈 가리니까 보이는 게 없어. 저거를 열어야 물놀이를 하는데.
이럴 땐 역시 좋아. 나 맞춰줄게. 왜 그래? 아구가 녹을까? 아구 녹이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약간 뱀파링에 걸렸어요. 녹을까? 녹이 무서워. 그러니까 아유. 한마디로 아구가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 그렇죠. 말인데 네. 그냥 가. 야, 어디 있어 뱀? 녹이 좀. 안 들켰어. 왜? 필요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선글라스? 형! 맞아. 녹이. 맞아. 알고 있어요. 아, 이거 나 만나봤어. 그치. 윌리엄은 알죠. 경험해봤죠. 그거 있잖아. 저기에 손 넣으면. 손 넣으면. 락 들린대. 아, 맞구나. 그러니까 절대 손 넣지 마. 절대 안 돼.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 충격요법. 네. 동그지. 그리고 가야만. 뭐니? 아니, 이 선글라스도 왜 이렇게 귀여워? 와, 됐다. 어, 안 보이. 와, 오, 물리쳤어. 안 돼. 어? 못 살아. 잠깐만요. 아, 그게 깨끗해. 아, 쓰지 마. 아, 저런. 아니, 그러니까 아구 사진을 붙여놓은 건데. 우와. 아, 진짜 아구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신나게 놀 일이에요. 아, 키스키. 형, 뭐 촉감이 좋나? 아, 아빠 왔다. 야, 젠. 거기 무슨 놈이 난데? 맞아, 가르쳐 줘야 돼요. 거기에 거기 뭐 들어가? 아, 아구. 또 아구가 아니다. 또? 그렇지. 어, 맞아. 쉬. 여기 왔는데. 너 아직 여기 기저귀처럼 못해서 그래. 아, 맞구나. 형, 엄마, 아빠 다 여기 사잖아. 어. 지지야. 지지야. 손 닦고. 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너 거기 손님 코리나 어떻게 되는데? 충격요법. 아구 나왔지? 아구요? 아까 그니까 손 넣으면 안 돼. 아, 형은 달라요? 됐어. 아가야, 저기서 손 씻고 빨리 가져오이. 그래, 씻고 나와. 됐어. 어, 그렇지. 내려와. 아, 잘한다. 아우, 세수도 잘하고. 아. 난 이거. 어, 형이 동생 세수까지 챙겨주고. 다 됐어. 그래, 변기물 빠지게 싹싹 깨끗하게. 그래야지. 됐어. 그럼 아가야, 형아 똥 싸게 좀 나가 있을래? 그렇지. 윌리엄도 경제가 지금 용건이 있어요. 아빠, 한번 놀이자. 그래, 다른 놀이를 해. 아야, 잠깐만. 아예는 아니니. 잠깐만, 아빠 지금 이거 해야 돼. 피그 잡아. 아빠 지금 이거 해야 돼. 아우. 잡아줄게. 아, 하던 일을 마저 해야 되는데. 잡아와. 안돼. 이거 먼저 해야 돼. 많잖아. 많지. 어. 야. 젠, 잠깐만. 안돼. 어. 아, 야. 너야도 빨리 키고. 알았어. 자, 일어나봐. 내 놀아줄게. 괜히 아침부터 심심했거든요. 어, 그렇죠. 알았어. 자, 뒤로 가. 아, 지금 이제 기분 좋아져서 시키는 대로 됐어? 해요.
얼음대라 야. 야, 아빠들의 기술이죠. 이게 있는 거야? 알았어? 이제 알지? 아빠 땡 해야지 너 움직일 수 있어? 아니 근데 집안일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벤 지금 한껏 기대했다가 아빠도 얼음? 아빠 이거 갖다 놓고 놀아줄게. 여기서 기다려. 알겠습니다. 자, 얼음 조금만 해. 응? 그래, 기다 조금만 기다려. 노래를 부르면서 아빠를 기다려요. 거기서 뭐하냐? 삐졌어. 왜 삐져? 오, 아빠가 안 나와서. 아빠 왔네, 아빠 왔다. 말등 안 했대. 아, 아 형은 똥 닦아주느라고. 이제 왜 왔다? 미안해. 땡. 됐어. 아빠 미워. 아빠 아 저기서 못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음인 거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벤 미안해 미안해. 나 삐진 거야. 근데 저 나이 아이들도요 진짜 삐지면 저렇게 표시를 해요. 왜? 또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니 삐진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샘 주는 거야. 아 잘 안 나와. 아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하지? 아 눈썹이 올라가잖아. 아우 시원해요. 아빠 좀 닦아줘. 아빠가 쉴 틈이 없네요. 아 개운하지. 벤 이거 입자. 야! 왜 또? 입어 입어 빨리. 아 형한테 물려받은 옷. 아쉬워. 그럼 다른 거 줄게. 아쉬워요. 벤 이거 입자. 아 이거 둘째 소름이죠. 그래 그래 맞아. 아가는 내 옷 입은. 형제 있는 집은 저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어떡해. 맞아요. 맞네. 네. 아, 근데 매번, 너무 귀엽다 네. 진짜. 매번 살 수도 없고. 심하잖아. 안 심하잖아. 그래 맞아. 옷뿐만이 아니고 신발도 다 형 거였어요. 아니야. 뺀 것도 있어. 어? 뺀 것도 있어요? 봐봐, 뺀 것도 있잖아. 새 건데. 이거요? 오, 새 거야. 아니, 잠깐만. 새 신발이다. 하얀 새 신발. 발 넣기도 조심스러워. 이거 지금 조금 클 텐데. 안고. 어, 오래 신을 수 있게 좀 크게 샀어. 아, 근데 좀 크다. 아유, 조금 크더라도 빨리 신고 싶은 거야, 새 거를. 어떡해. 자기 신발 생겨서 엄청 신났어요. 벤 나갈 거야? 오, 벤. 새 신발 신고 나왔어요. 멋있어. 멋있고. 오, 야. 오, 아, 너무 신난다. 아빠 근데 우리 신고 어디가? 너 저번에 여기 와봤잖아. 와봤던데? 아까 여기야? 기억 안 나? 어디지? 너 여기 동생 너 엄청 웃기고 왔잖아. 나 원래 웃기잖아. 너 웃기지? 응. 아! 나 여기 기억나. 펜타키에 나. 그래 그래. 여기 맞아. 여기 맞네 여기 맞네. 몇 달 전에 여기 왔었는데? 아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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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 잠깐만. 아빠 좀 큰 거 샀지. 커서 벗겨져. 어떡해. 응.
어렸을 때 큰 힘을 계속 키우면 커져. 그래. 우와. 형이 위로해줬어. 올라가자. 나 요리 좀 빼줘. 아, 리코도. 그래, 그래. 맞다. 아, 생각난다. 지난번에도. 고마워. 그러니까요. 야, 이게 똑같네. 그때도 이걸로 눌렀어요, 벨을. 어머, 과연 누가 문을 열어줄까요? 누가 왔지? 들어온다. 에이, 그렇지. 아, 아수카님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빈이. 사빈아, 안녕. 안녕. 어, 너 왜 그런 춤을 추고. 아이고, 석준 아빠. 아, 어머나. 우리 사빈이 저번에 만났을 때 표정이 진짜 다양했거든요. 아, 표정 부자였어요. 오, 그래서 밀렁이 엄청 예뻐했었잖아요. 안녕. 야, 뭐야. 뭐야.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잘 지냈어요? 어, 그럼 잘 지냈지. 오빠들이랑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 상추이 준비한 놀이방으로 가볼까? 네. 삼촌이 오늘 준비 많이 했어. 어? 오, 신발! 야. 어머나. 아, 니가. 아, 새 신발 들고 가는 거 봐. 여기 천장이 낮아서 조심해. 우와, 우와. 어머나, 지하에 놀이방이 있다고요? 우와! 오싸! 어머,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오 마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니 키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지하니까 저렇게 뛰어도? 그렇죠. 자, 바꿨어. 야, 일벤져스 최고인데요? 날라다녀, 날라다녀. 어떡해. 다이나믹 케어. 와, 신나지, 신나지. 윌리엄 진짜? 에너지 진짜 넘쳐요. 아, 날라다. 진짜 날라. 진짜 날라. 우리 딸. 아이고, 우리 사빈이는 부엌 놀이하는 거야. 아우, 얌전해라. 아니 사빈이와 혼자의 노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던져. 여긴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네. 던져. 아이고. 허리.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저게 삼촌 보람있겠어요. 정말요. 삼촌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말씀을요. 삼촌이 밖에 재밌는 거 준비했지? 어디에요? 올라갈 사람? 저요. 아 가자 윌리엄 가자. 벤 가볼까? 벤이 안 가. 어머. 여기가 저거. 아 나가기 싫죠. 저렇게 놀거리가 많은데. 너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응. 그럼 조금만 놀다 와. 네, 뭐 혼자 잘 노니까 큰 걱정은 없어요. 이봐, 이제 창의적으로 놀잖아, 창의적으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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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슴, 우마슴. 아이고, 우마슴. 다리가 좀 풀렸어요. 어, 또 왜, 왜 그래? 같이 놀다가 혼자 노니까 좀 커져는가 봐요. 아, 이게 또 약간 지하라서. 오. 이게 정말 여리니까 무섭고 외로운 거야. 응. 혼자야? 올라갔어 아까. 그래. 여기 왔냐? 아빠, 아빠, 아빠. 이영. 다시 여기 있다. 가자, 가자. 아빠. 아 이제 이게 문이니까 여기가 나가는 문이라고 생각하고. 삐삐삐삐 아닌가? 근데 저게 진짜 무슨 문이지? 아! 아이고
아까 너무 신나게 들어와서 여기가 지한 걸 깜빡 잊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가 보다. 좀 더 둘러보지. 아유. 아니야 올라가는데? 여기요. 아 근데 어디야? 어머. 여기요? 어? 어머 여기 또 다른 공간이 있네요. 어? 왜? 어? 오 뭐야? 어 얼굴 보고 놀란 거. 아우 난 뭘 보고 놀랐나 했네. 자기한테 빠진 거예요? 아유. 아유, 빠질만 하지, 우리 벤틀리. 잠이 와봐. 어디에 가게? 저, 아, 그걸로 올라가면 돼, 그렇지? 여기 있네. 아! 우와. 아, 이제 생각났겠다. 우와. 여기 있어. 그래. 맞아. 아유 드디어! 아 드디어 지하에서 탈출 성공! 아우 벤 성공이야! 벤틀리! 벤! 안녕하세요! 어머나! 3인이 엄마도 오셨네요? 아이고 형수님! 안녕하세요! 조금 사진 찍을까요? 그래요 갑시다 엄마 따라가자! 아 2층이 이렇게 멋진 공간이! 맞아 사진 작가님이세요 저 맞아요! 자 앉아볼까? 해볼까? 아니! 우리 아이들 저 매력을 살려서 찍어주셔. 아~ 자, 여기 앉죠, 사빈이. 아, 여기 보세요. 사빈아! 원래 아이들 이렇게 모아서 사진 찍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아이고. 아니 근데 애들 사진은 저렇게 생동감 넘치는 게 훨씬 좋아요. 맞아요. 오빠 여기. 아 나왔네. 작품 나왔어요. 윌벤저스는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저희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러 갑니다. 엄마 안 가자. 오늘 연우야. 아 아빠가 사고 쳤어. 아니 또 무슨 일을? 좀 뭔가 상업적인 파이낸셜하고 이코노믹한 그런 정말네 굉장히 금융적인 사고를 쳤어 아빠가 그래. 오늘은 연우가 엄청 아빠를 진짜 도와줘야 돼 나 그런 거 좋아해 뽐내는 거 진짜 좋아해 평온한 일꾼이네요 아 그럼요 우와. 엄청나게 연우야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아야가야 그렇죠. 윙크로 이제 의지를 확인한. 하영아, 오빠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오빠도 화이팅. 화이팅. 뭐 우리 두분이만 있으면 못할 게 없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 왔어. 어디예요? 거의 다 왔어.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일까요? 어? 아니 그냥 일반 야외 주차장 같은데. 저쪽 왼쪽. 아니 주차장에 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뭘 생각하시든 상상하시든 그 아, 이상입니다. 왔구나. 아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네. 성남시청. 와 여기야 저거 뭐야? 성남시청. 아 성남시청까지 무슨 일로 가셨어요? 안녕. 어디 봐. 안녕. 봐봐 연우야. 놀래지 마. 에헤. 짜잔. 네. 아! 이게 뭐야? 뭐?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가 이게 그렇게 많아요? 아니 뭐 장사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연우야! 네? 도와줘! 아!
아! 빼고! 아, 어쩌냐! 아니, 둘 다 얼굴 힘쓰는 것도 도둑인 거야. 이거를 파야 돼. 얘도 얼굴로. 아, 왜 그래들? 이거만이 3명이야. 보여. 하나, 둘. 아이고. 아빠, 그 옷 좀 흔들었어. 아빠 들어줄게. 와, 진짜 무섭다. 아니, 근데 뭐가 저렇게 많아요? 됐다. 아빠 보여줄게. 와, 짜잔! 이게 뭐게? 이거 옷이다! 옷이에요, 옷. 오? 근데 무슨 옷이 이게? 어? 아! 그렇지, 여기 들어갔던 거 기억나? 맞아, 맞아. 가격은 39배. 이거를 오늘 팔아야 돼. 예? 아, 제가 슈돌 처음에 시작할 때 큰 거를 집어.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 이거 늘 하영이가 입고 나오던 고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문의를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요즘 시국에 딱 알맞는 방식이죠. 드라이브스루로 장난감도 빌리고 물건 뭐 교환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드라이브스루 마켓을 제가 과감히 또 열었죠. 아~ 여보 기억나? 아빠 심부름하다가 고구마 통에 집어넣었던 거 기억나? 네, 기억나죠. 그때 왜 집어넣었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렇지. 이거를 팔아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야. 어려운 사람들한테 쓸 거야. 아, 어려운 사람들. 기부에 참여하려고. 그렇죠.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면 연우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왜? 아, 입어보라고? 아빠 이거 입을까? 하나, 둘. 하영이가 이걸 입었던 기억이 있는 거 그쵸. 아이고, 우리 하영이가 기타 같았는데. 많이 컸죠, 하영이가. 자, 이렇게 해서 요래 입으면 짜잔.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렇게 입는 거야, 연우야. 안전하게 사고 기부도 하는 드라이브스루 마켓인데요. 취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귀여운 캥거루 집업을 내가 종류별로 준비해놨어요. 아니,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이거. 아. 진짜 사람들도 와요? 아빠가 저거 SNS에 글을 썼거든? 아, SNS로 홍보를 하셨구나. 그렇죠. 근데 SNS에 사람들이 많이 봐? 엄마는 없어. 근데 아빠는 12만 팔로워. 팔로워. 인플루언서. 엄청난. 아우, 저도 팔로워하는데 하영이 보려고. 은혜야, 엄마가 유명해, 아빠가 유명해? 쇼츠에서는 엄마가 제일 유명하고 KBS에서는 아빠가 제일 유명하지? 안 그래. KBS에서도 엄마가 유명해. 그러나 SNS에선 아빠가 BTS야. BTS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아나운서계 BTS. 오케이? 나는 BTS. 그래. 그러니까 우리 BTS 둘이 한번 잘 팔아보자. 오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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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거 들어와. 자, 이제 준비해보자. 저거 이제 준비해보자. 저거 다 꺼내야 돼. 저거 다 날라야 돼. 가보자.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잠깐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드라이브 스루 마켓! 스루! 야, 우리 완판 하자, 완판. 완판? 그게 뭐예요? 다 파는 거, 완판. 오케이. 가자. 이렇게 쌓아줘, 아빠처럼 예쁘게. 200벌 정도 계속 준비했어요. 쌓아! 와, 계속! 아빠 저거 DP 해놓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오케이, 네. 와, 진짜 많다. 짱 많다. 정말 준비할 게 많네요.
자, 여기다가 아이고야. 사람들이 어느 쪽이지? 할 때 딱 이거를 보고 아, 이리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 오케이? 가자. 오늘 할 일 많다. 할 일 엄청 많아. 오케이. 파이팅. 둘 다. 일단 손님이 어떤 길로 오는지 차를 타고 우리가 직접 먼저 시연을 해볼까? 아빠가 이거 차를 준비했어. 차를 준비했어. 첫 번째 손님이 바로 자, 하영이었어요. 차렷. 네. 이쪽으로 가입니다. 야! 안전벨트 매고. 하영도 들떴네요. 핸들 잡으세요. 잡아. 자. 하나. 오, 맞아, 맞아. 와, 뭐야? 여름 따라. 화영이의 첫 운전. 쇼! 어머, 차가 간다. 화영이 손님 나갑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이 입장합니다. 자, 드라이브 스루 마켓 캥거루 시마 판매 장소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쭉 가면 되고요. 아, 안녕. 너무 신났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입구로 들어오면 먼저 이제 검역소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 자, 발열 체크. 자, 이제 이상이 없으면 통과합니다. 자, 갈게요. 저는 괜찮아요. 빠이빠이. 뭐야? 뭐야? 다음에 도착하는 곳. 왼쪽 편으로 이제 가야 돼요. 두 번째 코스. 피팅룸에 왔어요. 그렇죠. 두 번째 코스는 바로 피팅룸인데요. 아, 미리 옷 샘플을 보고 고를 수 있도록. 그렇죠. 가볼까요? 시켜주세요. 네, 네, 갑시다. 손님, 안전운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코스가 이제 바로 판매 부스. 고현우 주인님. 네. 자, 여기 손님이 왔습니다. 네. 1번, 3번 마음에 들어요. 주세요. 네. 오면 이제 우리 도현우 사장님이 안내를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어, 사장님 아주 똑부러져요. 아빠, 고맙습니다. 연우야, 이게 하나에 우리가 네. 4만 8천 원에 팔 거야. 5만 원을 내면 얼마를 거슬러 줘야 돼? 오, 쉽지 않은 계산인데요. 2만 원? 2만 원? 그러면 적자야, 이제. 이제 가게 망하는 거야. 2천 원을 줘야 돼, 2천 원. 손 커요, 사장님이. 연우가 오늘 돈 관리해야 돼. 사장님이야, 사장님.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안녕, 나는 가는 거예요.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아빠. 어? 근데 우리 과연 잘 팔릴까? 지금 아빠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좀 다른데 이미 여기 성남시청을 조각길 감았어야 되는데 지금 복잡하다. 너무 한적했어요. 어머. 이러고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 오케이? 빨아들인 거. 그렇지. 사람들을 빨아들여야 돼, 일로. 가자! 오! 오! 맞아, 홍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야 여기 오니까. 아빠, 잘 할 수 있지, 우리? 이제 홍보의 시대야. 네, 홍보의 시대. 다시 성공시청 오세요. 오! 오케이. 양수. 연우야. 네?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사람이 없냐? 아니, 나왔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나를 잘못 잡았나 싶었다니까요? 없어, 없어. 어머, 근데 정말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아, 쉽지 않네, 홍보의 길. 아빠 표정이 많이 초조해 보이네. 근데 200번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자, 여기 또 사람. 어디? 어, 처음 만난 거예요, 사람? 네, 사람 처음 봤어요. 외국인. 외국인? 성남시청 승엽구. 안녕. 어, 진짜 외국인. 성남시청 승엽구. 성남시청 슬로키카. 성남시청 슬로키카. 뭐래? 쓰리 어클럭이야. 성남시청 슬로키카. 지금 아 못 봤어. 언제 올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근데 없는 데로 가는 거야. 길에 사람이 없네요. 없는 거야.
근데 아빠, 어? 우리 이거 옷 다 안 팔리면 어떻게 된 거야? 평생 저것만 입고 살아야 돼. 평생 저것만 입고 살아야 돼. 저걸로 이불 해 입고, 저걸로 연우 바스 만들어서 입고 해야 돼. 아, 싫어. 어떡해. 연우야. 응? 연우야. 응? 도현우 화이팅! 도현우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 도현우예요. 안녕하세요, 저 도현우예요. 연우야,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어? 큰일 났네. 20분? 3시에 성남시청 보세요. 3시에 성남시청 보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3시에 성남시청 보세요. 성남시청! 성남시청! 아, 이거 홍보하다 다 지쳤어요. 3시에 성남시청 보세요. 홍보하다가 또 사람이 보이면 바로 홍보. 아하. 이제 가서 팔 준비해야 돼, 팔 준비. 아하이, 큰일 났네. 아, 오픈시가 다 됐는데 별 효과도 없이. 큰일 났어. 지금쯤이면 막 여기 성남시 일대가 막 난리가 나고 줄 서 있고 해야 되는데 줄 서 있는 차가 없어.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하영이 또 속상해. 아, 저 표정. 왜 속상해. 왜 안 오는 거야. 아, 우리가 첫 번째 손님이. 아, 너무 슬픈 말이잖아. 아이, 난감하네. 아, 진짜 울고 싶었어, 울고 싶었어. 아. 이게 손님이 올까? 뭐야? 일단 빨리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이제. 자, 연우야, 이제 5분 남았어. 연우야, 자, 이제 시작이야. 어, 손님 왔어요? 자, 이게. 돈, 네. 돈 가방이야, 돈 가방. 오, 네. 허리에 차는 거야. 일로 와봐. 그 안에 돈 있어. 짜잔. 이게 봐봐. 네. 이제 연우가 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저 알아요. 응?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네. 드라이브 스루 마켓 하면은 시작합니다. 하는 거야. 아, 그래도 하영이는 기운이 넘쳐요. 짠. 하영아, 드라이브 스루 마켓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한 박자 늦었어도. 아, 하영이 때문에 기운이 납니다. 아, 어? 손님 언제 와? 어, 좀 기다려봐. 아, 근데 진짜 정막이 계속 흐르니까 어, 진짜 걱정되고. 어차피 손님 저렇게 봐, 제발 혼잣말 하는 거 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엄청 늦게 올 거야. 막 마켓을 열어놨다. 아예 올 때가 됐는데. 아니 설마. 아니 설마 없다고? 인플루언서. 실망한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난 망한 것 같아.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오늘 첫 번째 손님이다. 맞아요. 와, 부부야, 부부. 아, 부부 맞죠? 네. 애기. 저희 애기 아직 폐에 있어요.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진짜 너무 축하해요. 아, 몇 개월이에요? 아니, 저희 완전 초기라 사실 아. 아직 직장에도 얘기 안 해서. 아, 그래요? 그럼 직장에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먼저 네. 시골에 최초 공개하셨어요. 아니, 자, 그, 고르셨어요? 저희 4번으로. 4번, 4번. 4번, 네. 자, 도현우 사장님. 네. 아, 저 사장님 뛰어가야죠. 오, 빛의 속도로. 들고 와서 돈을 받고 잔돈 드려야 돼요. 연우야, 저희 잔돈은 괜찮아요. 어머나. 좋은 데 써주세요. 어머나. 좋은 데 써주세요. 진짜 좋은 일에 쓸게요. 네. 연우야, 고마워. 연우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신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첫 손님이 이렇게 또 기분 좋게 구매를 해주시니까 아, 오늘 대박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귀여워. 형이 셀프 더 귀여워. 형이 셀프였어 TV보다. 그치? 엄청 귀여워. 진짜 귀여워. 엄마. 대박. 아빠 제 두 번째 손님. 손님 또 왔어. 오. 손님 또 왔어. 자 온다. 자 여기 줄 서세요. 자. 안녕. 안녕! 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몇 번 하실 거예요, 몇 번? 저 1번이요. 1번. 사장님? 저 1번 또. 네, 1번. 아, 조 사장이 이제 잘해요. 우리 연우가 척하면 척이에요. 네, 포장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드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하영이가 네. 저렇게 인사해주면 구매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오세요.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영이가 또 배달도 하고. 와. 아 너무 감사해요. 주세요. 안녕. 사장님 4번. 네. 2번. 아, 이제 손님 쭉쭉 오시네요. 2번. 아, 보세요 활기가 돌잖아요. 아 저때 기분은 프랜차이즈 해야 되나 막 걱정 안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부부가 아니신데? 어? 부부예요. 부부 맞아요? 20대 남매 같아. 아, 아 진짜 장사 잘하셔. 뭐야?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잘한다 우리 하영이가. 저희 1번이랑 2번 하나씩. 와 1번. 어, 두 개 첫 손님. 두 개 사는 첫 손님. 두 개 주문하셨어요. 자 서비스. 저희가 두 개 주문한 분들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죠. 서비스 나갑니다. 1번이요. 1번이 뭐지? 아, 저까지 해야 돼? 아, 아 연예인 활동 공연! 일단 3번. 뭐 손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해야죠. 우리 공연해야 돼. 공연. 오케이, 음악 나온다. 박수쳐요. 어머, 지금 연우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제 춤추는 거 봐. 아, 이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는데 공연까지 볼 수 있고. 그렇죠. 무조건이야. 짜짜라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당신을 향한 1번 한 개, 4번 한 개. 연우의 단독 공연. 엄청난 활약을 해줬어요, 연우가. 와, 우리 연우가 정말. 우와. 진짜 몇 가지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야! 아니 연우가 좋은 일 하는 거 알아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와, 안녕. 정말 대단해 우리 연우. 이 손님이 이게 한 번에 훅 몰렸다가 아 이제 오픈 빨로. 네. 손님 와? 아파. 네. 오지를 않아. 아, 가고 싶어요. 아이고, 부산이에요. 제주도에요. 그러니까 멀어서 못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봉봉봉. 어? 어, 그 손이 또 들어오신다. 어, 이제 제가 없어도 손님을 받더라고요. 아, 아빠랑 하영이랑 좀 쉬라고? 네. 인사하고. 인사하고. 네. 제가 하던 대로 빈자리를 아주 잘 메워주더라고요. 어? 어, 근데 왜 창문을 열어서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안녕, 연우. 아빠 너무 힘들어. 아 아빠 지금 놀랄 상태야. 연우가 뭔가 놀랄 상태야. 놀랄 상태야. 놀랄 상태라고. 다급해졌는데? 왜? 어? 어? 아 아는 분이에요? 아주 잘하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아. 어쩜 저렇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알아보셨냐? 세준. 세준.
저거 저거 좀 다 사줘.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이야, 윤정 엄마 열의 홍보와 라이브 공연까지. 어느 여름날 아침 햇살이 환하게 반겨주는 새로운 슈퍼맨 가족을 만나볼까요? 이곳에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림도 두 개, 장난감도 두 개. 아이가 둘 있나 봐요. 어? 트로피? 어? 연예대상? 영화상? 어머, 아니 방송과 영화계를 넘나드시는 분이신가 봐요? 애들한테 나뭇잎 하는데 아빠한테 저렇게 나뭇잎. 아유! 첫 등장부터 강렬하시네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보통은 애들이 일어나서 아빠 깨우거든요. 네. 근데 코밖에 안 보여. 코밖에 안 보여. 아! 어머, 아 맞네요 신현준 씨. 안녕하세요 신현준입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53세니까. 어머나.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제 친구 딸은 이미 시집을 갔고 일찍 할아버지 된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미 저희도 노산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도 그리고 아이 기르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는데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아 그럼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네요. 아이가 얼마나 삶에 있어서 행복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육아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화처럼 이렇게 행복한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행복입니다. 아니 공익 광고 같아요. 그러게. 확실히 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덕분에 깼어. 어? 아이고 다행이네. 아우 이쁘다. 이게 여기 있어봐. 형대로 올게. 알았지? 형대로 올게. 형. 민주. 민주. 어? 어디 그렇게 보고 있어? 뭘 봤나 봐. 뭘 봤어 지금?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아이고. 아. 둘째 예준이구나. 아이고. 아빠. 엄마. 울어도 똘망똘망 첫째 다섯 살 민준이. 길어져라.
기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꼴 안 와주네. 아이고. 오 이제 안정이 됐어. 아파요. 네, 아빠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진짜 영화처럼 만났어요. 길 가다가 서울 지나갔는데 눈이 너무 예뻤어요. 3년 만에 연애를 시작했죠. 12살 연하인 첼리스트 아내분을 만나 2013년 5월 만난 지 6개월 만에 100년 가약을 맺었었죠. 데뷔 31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공개를 하는 거래요. 제가 결혼하면은 바로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네, 생기지 않았죠. 거의 이제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49세에 첫 아이를 품에 안으신 거예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내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저. 아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머, 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따가워. 애교도 많고.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준이가 딱 태어났죠. 50에 제가 예준이. 어머나. 예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저 어렸을 때 사진하고 똑같아요. 오 정말 닮았다. 안녕하세요.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냥 신민주 씨입니다. 아주 용감해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삼촌인의 이야기. 시작부터 너무 즐거운데요.